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왈러스 오디오. 얍. 짠. 짜잔짠짜잔. 네, 역시나 피코와 스티커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플레인스맨. 야오. 톤 볼륨 그리고 토글 스위치 두 개가 있네요. 온오프.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고, 이건 데시벨. 그렇죠. 15데시벨, 8데시벨. 이건 데시벨, 토글 스위치고요. 볼륨, 톤. 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얜좀 작은 감이 있어요. 제 손만한, 네, 좀 작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미니 페달은 아니고, 네. 크기 굉장히 예쁘네요. 크기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 네. 그러면 무게를 달아볼게요. 200g. 역시 작군. 작아서 뭐 그램 수가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우선 회색빛이 도는 블랙이고요. 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림. 우와.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다.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메리 마 크리스마스. 언니 왜 이래 언니?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 네, 성지아입니다.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크리스마스 월요일인데 쉰다. 그렇군요. 예아. 야르.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자고로 평일이어야죠. 예. 저 여러분들에게 6일 남았네요. 쉬는 날의 기쁨을. 네. 그래도 2017년도는 쉬는 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석도 어마어마했고요. 열흘 정도 쉬었고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인데 빨간 옷을 안 입어가지고 뭐 빨간 게뭐 없나 봤는데 뭐가 없더라고요. 그 이게 뭐제 심장이 빨개요. 그러시군요. 예. 그 네. 네?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어우, 내일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우선 뭘안 해요. 뭘안 해요? 네,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있고 싶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혼자 맛있는 술을 마시며. 맛있는 이제 지하양이 못 먹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 또못 먹었고. 술, 네. 특히 소주 뭐 이런 거잘못 먹어서 독주. 네. 근데 맥주는 조금 하셨고, 그런데 그거 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예. 크리스마스 날 뭐, 뭐 하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하죠, 뭐. 나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렇게 뭐, 얘기하시네요. 지난 한 50몇 년간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예. 일상이 돼버린. 예, 석가탄신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 뭔가 그냥 뭘안 해도 근데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겨울에 뭔가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집에 있어도. 네, 아, 그런 기분이 분위기는 진짜 좋죠. 예. 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날이 있다는 게 저는 기분으로 만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예, 뭐 2, 어떤 30대 날이든. 때는 이렇게 설레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제 같은 날이야 그냥.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각종 가수분들이 콘서트 하시. 캐롤을 막 만들어서 막 뿌리고 막 그러는데 그쵸. 그 머라이어 캐리가 부르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있잖아요. 제가 네네네. 그거 들으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아, 또 왜? 크리스마스야? 막 이러고서. 아, 그 노래를 들어야 아, 예. 또 크리스마스구나. 옛날엔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해야 되는데 또야? 왜 이렇게 아, 그래? 예. 이거 되게 빨리 오네. 그만 좀 저 말아요. 머라이어 캐리 뭐가 신나고 저렇게 노래를 쭉쭉 불러? 저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아무래도 뭐가 됐든 좋습니다. 뭐 경호쌤도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 즐겁자고. 네. 즐거운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이 크리스마스에 뭐 특집은 아니지만 이런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는 좀 특집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네. 플레이스맨. 자, 이게 평온의 초원을 달리는 그 원주민들? 네, 뭐 주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양머리 같기도 하고 산양머리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예. 물소 같기도 하고요. 불스 같기도 하고. 네, 예, 뭐 어쨌든 뭐든 야생동물입니다. 네, 초원을 다니는 듯한 느낌의 물씬 풍기는 그림이고요. 얘는 부스터예요. 부스터. 근데 부스터인데 토글 스위치가 굉장히 많아서 왠지 좀 복잡할 것 같은. 부스터는 원래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그게 부스터죠. 네. 난 부스터 하겠다. 네. 딱 이건데 자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소리가 아니라 부스팅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돼 있네요. 네. 껐다가 자 꺼보겠습니다. 자 부스터. 곱게 부스터 되네요. 볼륨을 그렇게 많이 안 켜놔가지고 다시 끄면 네 좀 더 알맹이 있는 부스터를 원하죠. 여기서 부스터. 오. 자 미드 로우 부스터가 되게 뭐라 해야지 부들부들하게 부스팅 되는 느낌이에요. 확 안 되고 자 지금 15dB로 돼 있어요. 여기 토글 스위치를 보시면요 데시벨 두 개 듀얼 부스터죠. 네. 네. 그리고 8dB 있고요. 네. 8로 가볼게요. 좀 덜 되겠죠? 네. 그냥 감싸주는 그런 느낌,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8에다 네. 놓고 요걸로 조절해도 괜찮고. 그렇죠. 아니면 화끈하려면 15에다 놓고. 15로 놓고 볼륨을 약간 조정하시면. 제 생각에는 15dB만 사용을 해도 되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쓰실 분 다 쓰시는데 그렇죠. 뭐 하나만 설정해놔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단자로 오시면요 토글 스위치랑 노브가 있는데요 여기 톤에 대한 노브예요. 네. 온오프 스위치가 있잖아요. 부스터인데도 톤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지가 굳건한 토글 스위치죠. 보통 이거는 부스터에 안 달려 있어요. 네. 보시면요 온을 하면 이 톤이 조절이 돼요. 오 그러네요. 확 떨어진다. 와. 그리고 오프를 하면요 바이패스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꺼온 거잖아요. 바이패스잖아요. 네. 이 톤으로 하게 되면요 톤 설정값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죠. 떨어져요. 네, 떨어지죠. 좀 줄어들죠. 데시벨 자체가. 그래서 내 기타의 톤 색깔만 예, 이렇게 원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걸 톤으로 온을 해놨잖아요. 지금 톤을 하고 이제 여기서 데시벨을 볼륨을 좀 더 키워서 데시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여기 원래 원음에서 네, 볼륨을 좀 더 가해서 부스팅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우. 그렇죠. 젠틀해. 톤을 할 때는요 부스팅 그 얘를 볼륨을 꼭 같이 만져 주셔야 돼요. 근데 이 톤이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되게 부들부들한 톤이잖아요. 로우로 가도 그리고 네. 좀 하이엔드 네. 톤으로 가도 네. 좀 부들부들한 부들부들해. 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포장 사운드 포장할 때 그때 이 톤을 쓰시고요. 보통 사운드 포장이 필요 없고 사운드 톤이 잘 잡혔다 싶을 때에는 얘 그냥 꺼놓고 네, 오프. 부스터로만 사용을 하시면 내 기타와 내 앰프 소리가 지금 너무 좋다 네, 하시는 분은 오프 뭐가 좀 이렇다고 아무리 톤을 만져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너무 까끌까끌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톤을 좀 조절하셔서 좀 서브 개념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요 219,000원이에요 오늘 왈러스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네. 쭉 해온 왈러스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싼데 네. 보통 부스터 그러면 하나 달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톤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부스터 하면은 좀 비싸. 아, 그렇죠. 부스터 28만원짜리도 있긴 하구나. 있어요. 근데 한 19만원, 18만원 정도면 괜찮은 네, 사양의 네. 부스터다라고 느끼는데 얘는 219,000원, 219,000원이니까 뭐 가시권에 있어요. 네, 괜찮네요. 괜찮은 느낌이에요. 네. 게다가 톤 못 잡으시는 분들이 네. 예, 은근히 좀 그러니까 모르시겠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네. 이걸로 간단하게 조절하셔도 되겠네요. 부스터 조금 개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네. 조금 연구가 부족한 부스터 사시면 네. 톤 흔들립니다. 싹
쏘죠. 예, 그냥 뭐가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톤이 듣기가 싫어. 커졌는데 예, 아우 왜 이래 이런 거야 이거 원래 막. 그래서 그리고 부스터도 이제 볼륨을 아무리 해도 또잘안 다음 먹을 안 때도 먹고 뭐 있고. 톤 엉망되는 거 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밟자마자 소리는 커졌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너무 좀 마음에 드는 게 컴팩트한 사이즈랑 무게예요. 무게가 되게 가볍죠, 뭐. 210 아까 아까 왜 고정됐어요. 그 정도 그램이었는데 그 그램의 사이즈가 일반적인 그 페달 사이즈보다는 작고요. 예. 미니 페달보다는 알보다는 그 크고, 크고요. 예. 그리고 막 올라와 있고 밟을 때 축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노브가 이게 버퍼인 것 예, 같아요. 버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밟히고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예, 세밀한. 그림도 이쁘고요. 네네네. 그림은 다 이뻤어요. 네. 그리고 마샬에 우리 잠깐 예. 물려볼게요. 괜찮네. 톤 변화가 약간은 있겠죠, 부스팅 되면서. 근데 하이로 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미드로우 부스터기 때문에 그 음장감이 좀더 두터워진 느낌의 부스터입니다. 기타 사운드를 이렇게 북돋워 받쳐주지 깎아먹거나 변질시키진 않는 네네, 톤을 거예요. 변질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톤을 올라가는. 올리고 이 음에서 진짜 레벨만 커진 톤 조절하고 볼륨을 좀 키워서 부스팅 효과가 있지만 아까처럼 음장감 있게 받쳐 그게 싫을 수도 예. 있거든요. 벙벙거리니까. 그럴 때는 톤으로 좀 싹싹 깎아내는. 네. 만져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네요. 너무 젠틀하다. 진짜 젠틀하네. 되게 진짜 평온을 달래 네. 평안하네요. 진짜 부스터인데. 평판 작업도 된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유, 굉장히 사운드가 좋네요, 생각보다. 21만 7천 원이고요. 여러분들, 부스터계에서는 좀 젠틀하고 매너 있고, 예. 그러면서 부스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뭔가 진득한 초원이의 소 같은 네. 그런 부스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톤 손실이 있다거나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톤이 얹어져서 나온다든지 전혀. 이런 건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스터는 좀 저가죠. 유닛을 뭐 이상한 거 쓰는 막 거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이런 거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한 줄평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와로스 오디오 이펙터의 와혼, 미드레인지 와혼 오버드라이브 했었어요. 그 이렇게 뿔뿔 뿔. 달린 거, 예. 와혼. 네, 여기 와혼. 네,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윈스터 저즈님. 거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옛날 앰프의 거친 느낌을 비교적 깔끔하게 잘 나타낸 제품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친 빈티지 앰프의 소형화. 원래 빈티지 앰프 하면은 뭐 안에 그 진공관도 예, 있고 거칠죠. 크죠, 그렇죠. 뭔가. 크고 근데 무겁고 거칠죠. 예, 와일러스는 딱 소형화인데 뿔로 확, 오 하는 오, 네. 느낌. 네, 이분은 윈터 저즈님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드릴게요. 뭐 드릴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소주랑 포도주스. 그두개 섞어 먹고 48시간 자라고. 소주랑 포도주스 좋네요. 그게 포도주죠? 예. 페이드 아웃 주죠? 페이드 아웃. 필름이 끊깁니다. 괜찮네요. 예, 한 300cc 정도 나오고.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드릴게요. 예. 소주랑 포도주스. 네. 자, 크리스마스 주죠? 예. 네.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대평원에서 사는 젠틀맨. 아우, 사막이 초원이래요. 확 변하는. 요즘 그런 개발 많이 한대요. 네. 사막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초원화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의 선두주자가 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얘가 딱 달리면 그 네. 뒤로 초원이 쫙 생겼으면 좋겠어요. 와우, 멋있네요. 네. 이거는 자, 케이크 대 와인. 몇대 몇? 따단. 오, 이따 봐. 야, 와, 우리 기가 막힌. 기가 막히네요. 0.5점씩 딱딱 야, 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갈지 한번 봅시다. 예. 이러다 동점 나오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예. 와, 기가 막히다. 좋네요. 자, 8.5죠. 예. 그래도 부스터계에서는 나름 괜찮 아, 평탄한 네, 엄청 좋은 거, 고사양 엄청 좋은 거. 고득점을 받은 월러스였고요. 자, 크리스마스지만 너무 침울하게 계시지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막나이처럼 노시지도 마시고요. 네. 네. 내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네. 네. 그래도 즐겁게 자신만의 추억을 만드는 그런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아, 멋진 명언이네요. 왈로스와 함께 였고요. 우리 다음, 어? 내년이네? 어, 내년인가 봐요. 내년 아니면 31일이죠. 아니네. 네.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야? 네, 아직 한 살 아닙니다. 어, 알았어, 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네. 어, 더 멋진 기억. 마릴날이죠, 마릴날. 마릴날. 금음날. 네. 야,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 마릴 특집. 마릴 특집 갈게요. 네. 마릴 특집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릴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